텃밭 농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콘텐츠는 초보 농부 유가이버가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귀농 귀촌이나 주말 농장 또는 텃밭을 구상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텃밭 농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농장이며 텃밭 안녕하신지요. 약간 애매해진 용어긴 하지만 바야흐로 장마철입니다. 상추가 귀해지는 시점이죠. 3월부터 씨앗이나 모종을 심은 상추를 맘껏 먹고도 펑펑 남아도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이며 친척이며 지인들에게 매주 나눠주던 기억이죠. 심지어는 작년 가을에 씨앗으로 파종한 상추가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자라고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지요. 아무튼 추위에 최고로 강한 채소 중 하나가 상추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늦가을 설이 내리는 시점까지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채소가 바로 상추죠. 그런데 요즘 같은 장마철로 접어들면 꽃대가 급성장하면서 상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말농장이나 텃밭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을 겁니다. 이때 상추농사 마무리로 생각하고 뿌리째 뽑아버리지 마시고요. 줄기 하단부를 나시나 가위 등으로 싹둑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상추 이모작 단계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말농부, 텃밭농부 그리고 전문농업인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텃밭 농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은 초보 농부 유가이버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 귀촌 및 텃밭에 관한 영상을 꾸준히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